누나가 5살, 제가 3살, 막내가 젖먹이. 어머니 혼자가 짊어지고 가다시피 한가로 보여집니다. 중계에 닿자마자 어머니는 쓰러졌어요. 제대로 치료 못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때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2년. 그래서 누나가 7살, 제가 5살, 막내가 3살 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채 반년을 못 버티고 막내가 죽습니다. 진단서에 영양실조로 나오는데 그거는 사치스러운 의학 판단이고 굶어 죽은 겁니다. 우리 영희가 성격이 좀 그 조그만한 게 여성스럽고 사롬했어요. 사롬하고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걔는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이니까 잘 모르겠고 네. 나는 이 동생한테 정이 많았어요. 영희를 애정하고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몰래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 여태 보지도 못했던 진성찬을 차려서 우리 남매를 먹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이 손잡고 양장강으로 내려가요. 예. 저 하루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전혀 안 가봤던 낯선 곳으로 가요. 까불면서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 한마디 없이 무언의 행보를 쭉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걸 느끼면서 아버지 쳐다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반나절 걸어서 가 닿은 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고아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맛있는 밥 한 장을 차려주고 무언의 행보라는 아버지 심정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많이 아팠을 거예요.